민주당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국민의힘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입니까? 과거 적폐청산을 넘어 정치보복까지 두둔했던 이재명 의원 아니었습니까? 어찌 무엇 하나 일관된 게 없으십니까? 초과 이 환수조항이 삭제된 문건에 결재한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. 그로 인해 투자사는 1만 배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. 최고 결정권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? 한술 더 떠 그런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지적이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의원 아니었습니까?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를 정치살인 운운하며 핵책이라 폄훼,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선동 핵책이며 수사에 중립을 해치는 월권입니다. 잘못한 게 없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? 사법부가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릴 것인데요. 거세게 저항할수록 배심의 눈초리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. 피의자로서 이재명 의원께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중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.